네, 안녕하셨습니까? 예, 이바구 안녕하십니까? 예. 우리가 지난번 그 보고회 때 예. 많은 그 효정 팀의 캠퍼님들이 예. 예.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참 한국 남자분께서 이렇게 리드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. 예. 저기 그 팀장님께서는 여자분이신데 남편이 들어오시면서 효정 보고에 어떻게 달라지셨나요? 남편 들어오면 좀 힘이 생기고 활발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약정이 있는데 휴면 남편들이 좀 많습니다. 네. 근데 여성으로서 휴면 남편에 적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때 남편 들어가지고 휴면 남편한테 전화도 걸고 이야기도 해주니까 우리가 하루 때보다 훨씬 그 남편들이 가깝게 느껴가지고 촉구하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. 아이고, 예. 그래서 축하드립니다. 그 휴면 남편들이 마음이 열고, 저희들에게 같이 식사도 쉽게 할수 있고 즐거운 분위기 되었습니다. 앞으로 그 팀에서 희면 남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? 조금씩 예, 되고 있습니다. 좀 시간이 걸리지만 네. 예, 이렇게 그 주체인 남편께서 이렇게 옆에 계시는데, 어땠습니까? 처음에 효정팀을 보시는 것과 지금 효정팀에 가입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으십니까? 처음에 효정팀을 볼 때는 저거는 그냥 부인들의 모임이구나. 부인들만 하는 거고 남자들은 큰뭐별 관심 안 가져도 되겠다. 그 당시에는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일날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주말 낼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뭐 내가 안 가도 자기들 알아서 하고 뭐 그런 것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뭔가 좀 뜻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?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효정팀이 조금 좀더 달리 보이더라고요. 아, 그냥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는데, 효정팀이란 게주 중간에 있으니까, 식구들과 인간관계를 좀더 가깝게 할 수도 있고,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식구가 아닌, 우리 그 가족,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, 또한 가지는 이 말씀 공부에 대해서인데, 지금까지 수도 없이 원리 말씀이나 운동 말씀을 수없이 해봤지만, 공간하면 중요한 말씀, 마음에 와닿는 말씀, 그런 거 찾기 시작하니까, 이게 그냥 운동이 아니고, 피 있는 심도 오, 차원으로 심도. 들어가더라고요. 심도. 뭐, 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는 식으로 읽었는데, 이 말씀 한 줄에서 이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와, 이 짧은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. 또 다른 식구가 이야기를 보고, 저 식구는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. 아, 저런 의미도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심주 효정 해법가 지나가는 소나기 아니고,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구나. 아, 우리 인생에, 우리 신앙 생활에 필수 과목이구나라는 것을 좀 늦었지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. 예. 이거 천부 교육원을 만들어주신 참 어머님께 예, 감사의 말씀과 대화를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? 누구보다도, 무엇보다도 참 부모님, 참 어머님의 크신 은혜겠죠. 참 어머니께서 이런 그 배경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저희가 이런 그 효정 캠프라든지 또 길용한 원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또 어머니께서 그런 다 이렇게 배경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저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이런 모임도 할수 있고 있었다는 것을 놓고 볼때 참, 참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에 사무치고 있습니다. 예. 예,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16주 캠프가 참 어머님 말씀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애타하시는 어머님의 심정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감동이 온것 같습니다. 앞으로 부산 대교회에서 이바구 효정팀이 정말 큰 역할을 만드셔가지고 참그 모림절의 그 형태를 더 크게 해서 어느 곳이나 모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자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. 하셨습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예.